샬롬! 천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새 성전에 와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줄 몰랐는데 다시 이렇게 카메라만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직 많이 어색하네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컴퓨터나 태블릿을 보며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죠. 다른 이유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서 견뎌봐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하루빨리 만나요.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오늘은 왕으로 선택된 다윗 3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의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임마누엘 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보러 출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에 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사랑을 받았어요. 사울은 그런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를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좋은 친구로 여기며 아꼈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시 다윗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봐라, 내 도저히 다윗이 꼴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저 녀석이 뭐라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는 것이냐? 너희는 모두 뜻을 모아 다윗을 없애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요나단, 너는 이 아비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친구랍시고 다윗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죽이려 하십니까? 시끄럽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할 생각이냐? 쓸데없는 소리야 말고 다윗을 없애도록 해! 요나단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였고 다윗을 무척 아꼈기 때문이에요. 대체 왜 아버지는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거지? 자칫 잘못했다간 다윗이 정말 죽게 생겼어. 아버지 명령이니 어길 수도 없고. 안 되겠다.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해야겠어. 어이, 요나단, 잘 지냈어?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운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다윗, 내가 해줄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내 아버지가 사실 너를 죽이려고 하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울 왕께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좋아하니 아버지가 질투를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그럼 대체 어떻게 하지? 오늘 하루 더욱 조심하도록 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성을 빠져나가 저 멀리 들에 가서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께 너에 대해 말씀드려볼게. 너가 얼마나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다시 들으시면 마음이 바뀌실지도 몰라. 요나단, 고마워. 잘못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워. 다윗, 너는 나의 최고의 친구야. 네가 무사하도록 내가 꼭 아버지를 설득할게.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다. 밖에 나오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니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 블레셋 놈들이 이 땅을 괴롭혔지만 우린 잘 견뎌냈고 이겨냈지. 맞아요, 아버지. 특히 다윗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다윗? 네, 아버지. 다윗은 무시무시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후로도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무척이나 무서운 존재일 거예요. 그건 그렇지. 골리앗은 정말 큰 위협이었어.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하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위해 용기를 내어
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뭐, 그건 그렇지. 아버지, 다윗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아버지를 어렵게 하거나 해칠 만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을 죽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께서도 그때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 아버지, 다윗을 치지 말아주세요. 그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가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그간 다윗이 얼마나 열심과 충성으로 자신과 나라를 위해 노력했는지 떠올리게 되었어요.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미워했던 마음을 돌이켰어요. 요나단, 내 말을 들으니 다윗에게 큰 잘못을 할 뻔했구나. 너의 말이 맞다. 다윗은 죄가 없어. 내가 죄 없는 다윗을 해칠 뻔했구나. 네, 그러지 않겠다. 아버지, 정말이십니까?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야 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너무나 기뻤어요. 요나단은 들에 숨어있던 다윗에게로 달려갔어요. 다윗! 다윗! 이제 되었으니 그만 나오도록 해. 요나단, 일은 잘 되었어? 사울 왕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 그래, 다윗!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 요나단,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다윗, 너는 나의 친구야.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어떻게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어. 요나단, 너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 자, 다윗, 이제 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자. 다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그래, 요나단, 어서 가자.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다시 사울 왕에게로 갔어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고 예전처럼 다시 다윗에게 일을 맡겼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잘 섬기며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 사울을 말렸어요. 네, 맞아요. 요나단은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로서 우정을 쌓아갔죠. 우리 천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멋진 우정이 부럽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 주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뜻깊은 한 주를 보내길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어요.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천성교회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편지지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공과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얀 A4 용지, 다른 종이도 괜찮아요. 색연필, 그리고 펜. 먼저 종이에 색연필로 친구들이 예쁜 그림을 그려주세요. 편지를 보내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며 예쁘게 꾸며주세요. 짜잔!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트로 편지지를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는 펜으로 우리 친구들이 편지를 쓰고 싶은 친구에게 이 직접 만든 편지지에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쁘게 편지지를 접어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천성교회 멋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더 재미있는 공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